뉴욕을 끝으로 잠적했던 유니콘이 댈러스에 다시 나타났다? NBA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2m21cm의 큰 신장을 갖춘 이 남자는 뉴욕에서의 마지막이었던 17-18 시즌 40%에 육박하는 3점 슛으로 평균 22.7득점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2.4개의 블록슛까지 찍어대는 강력한 수비력까지 갖추어 역대 최고의 재능충 중 하나로 평가받는 케빈 듀란트에게 유니콘이라는 별명까지 선사받았는데요. 그는 바로 머나먼 북유럽 국가인 라트비아에서 온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하지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때아닌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고 말았고 18-19 시즌을 통으로 날린 그는 결국 시즌 도중이었던 2019년 1월 댈러스 매버릭스로 팀을 옮기게 되죠. 그의 건강 상태를 염려한 댈러스 구단은 백투백 경기에서는 포르징기스를 기용하지 않는 철저한 관리까지 해주었으나 지난 두 시즌 동안 출전한 경기는 고작 100경기, 좋지 않은 몸 상태는 계속되었고 이번 시즌에도 개막전을 포함해 3경기에 출전한 이후 허리 쪽 통증으로 인해 5경기에 결장하면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스탯상으로도 아주 처참했죠. 그런데 복귀 전인 11월 7일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를 기점으로 최근 펼쳐진 LA 클리퍼스전까지 9경기를 연속 출전한 포르징기스는 유니콘, 넥스트 뉴욕의 왕으로 불렸던 그때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다시 한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하지만 포르징기스에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니콘의 딜레마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포르징기스의 주요 공격 루트는 꽤 극단적입니다. 골 및 슛 아니면 3점 슛이죠. 특히 그가 12경기 동안 던진 194개의 야투 중 3점 야투는 70개나 될 정도로 아주 큰 키를 가졌음에도 3점 슛 비중이 무려 36%나 됩니다. 이는 놀랍게도 그가 이번 시즌 시도한 골 및 슛보다도 많고 그만큼 현 NBA 트렌드가 과거와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포르징기스가 정말 효율적인 스코어러가 되기 위해선 3점 슛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림어택이 필요한데요. 그의 이번 시즌 골 및 야투 성공률은 무려 73.1%로 이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골 밑에서는 무조건 신장에서의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골대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슛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골대로부터 4.5m에서 5.8m 정도의 거리에서 던지는 미들 점퍼가 야니스보다 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르징기스가 3점 라인 안쪽에서 공을 받았을 땐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골밑을 공략하는 편이 낫죠. 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지 공격 루트가 골밑 슛 아니면 3점 슛으로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니콘의 딜레마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신의 공격 효율을 위해선 골밑을 공략하는 게 맞지만 팀의 성적을 놓고 본다면 그는 3점 슛을 던지는 게 더 이득입니다. 댈러스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포르징기스의 골밑 슛 성공률은 67.7%, 3점 슛 성공률은 34.8%였으나 댈러스가 경기에서 패했을 땐 그의 골밑 슛 성공률이 무려 81%였고 3점 슛 성공률은 33.3%였죠. 결국 확률 높은 골밑 슛을 시도하는 것보다 확률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3점 슛을 던지는 게 팀 성적에 있어서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징기스가 이번 시즌 성공한 24개의 3점 슛은 모두 캐치앤슛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그중 절반은 제일런 브런슨의 패스를 받아 성공한 것으로 이는 루카 돈치치의 패스를 받아 성공한 수의 2배나 되죠. 여기서 또 다른 유니콘의 딜레마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주전 포인트가 드인 돈치치와의 호흡보다는 백업 포인트가 드인 브런슨과의 호흡이 더 유기적이라는 것이며 포르징기스는 돈치치를 보좌하는 2옵션으로 뛰는 것보다는 뉴욕에서처럼 1옵션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치치와 공격을 전개할 때보다 브런슨과 공격을 전개할 때 더 다양한 위치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었고 심지어 성공한 야투 전체를 놓고 보아도 브런슨의 패스를 받아 성공시킨 야투가 더 많죠. 그런데 댈러스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은 이것이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점이라는 것입니다. 2021 시즌 포르징기스가 브런슨에게 패스를 받아 성공시킨 야투는 36개, 올 시즌 이미 28개를 받아먹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며 분명 포르징기스는 리칼레이 체제에서 플레이할 때보다 제이슨 키드 감독이 이끄는 공격 시스템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댈러스가 이제 조금은 포르징기스 사용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드디어 유니콘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포르징기스. 이번 시즌만큼은 꼭 건강히 모든 경기를 다 뛰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